자, 첫 번째 주제죠. 국회 문턱을 넘은 사회적 참사법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님. 네. 낮에 하니까 편하죠. 예, 낮에 오니까. 네. 오기도 금방 오고. 예. 길도 안 막히고. 네. 또 짜투리 시간에 국회에서 안 그러면 낮잠 잘 뻔 했는데. 사회적 참사법.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또 그 낯설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무슨 내용이고 언제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예, 이 법은 아까 잠깐 방송에도 나왔지만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딱 두 개, 그 두 개인가요? 예, 그리고 관련된 안전 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에 권고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은 그냥 일반적인 통과 방식으로 통과된 건 아니고요. 예. 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식으로 지정이 돼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제1호 사건입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식? 네. 뭐죠 그게?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의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예외를 법에다 두고 예. 있는데요. 하나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고요. 그렇죠. 근데 직권상정도 네. 무슨 그 내우 외한 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예. 예, 대단히 심각한 규정으로 한정을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국회 선진화법 도입되면서 그 범위를 훨씬 좁혔죠. 예. 요건을 강화하고. 예, 요건을 강화하고. 다른 하나가 바로 신속처리 안건 예. 지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8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의원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할 것으로 의결을 해주면은 예.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되는데 이름과 달리 330일이 경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아, 1년 조금 안 되네. 예. 그 작년 11개월이 되네. 예. 작년 12월에 그래서 발의와 함께 이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해놨고요. 11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20일 이후에 열렸던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겁니다. 예. 그래서 표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은 거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제1기 특조위가 강제로 종료당했습니다. 예. 예.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기 특조위 법을 개정해서 기간 자체를 연장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법안에 동의했던 국회의원이 무려 16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리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180명이 됐으면 가능했었던 건가요, 예, 당시에? 예. 근데 그게 12명 구성이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저렇게 반대하면 결국 본회의에도 못 올라가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식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환노위에서 이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했고 이번에 통과되게 된 겁니다. 환노위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안 했었나 보죠? 환노위가 굉장히 좀 특이한 의원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아, 작년에 이 법을 통과시키 신속처리 안건을 만들 땐 자유한국당이 아니었었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예. 예. 분당되기 전이었으니까. 예, 예. 작년에 이제 이 법을 할 때 환노위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만약에 새누리당이었다면 안 됐죠. 안건 자체로 올리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일단 우리 당이어야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 구성에서 5분의 3, 즉 60%가 당시 야당, 새누리당이 아닌 당이어야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위원회가 안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환노위여서 환노위에서 지정해가지고 환노위는 5분의 3이 야당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정의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저희가 합치면 5분의 3이 됐었습니다. 예. 아주 그리고 또 환노위 산하의 법안이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농해수위 법입니다. 농해수위 법안이고요. 예, 농해수위는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다음에 5분의 3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도 진상규명이 작년에 안 됐어요. 안 됐죠.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됐지만 충분하게 조사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환노위에 있으니까 예.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럼 환노위로
해서 발의를 하자라고 아, 가습기 살균제는 환노이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 참사법으로 네 사회적 참사법으로 어.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가습기 살균제 조사도 반대한 거예요? 세월호는 그렇다 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서 가동은 됐는데 부족한 기간 탓에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기간 연장을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부분의 대기업 관련된 조사는 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할 필요성이 그쪽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예.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가 돼서. 근데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시청자분들이 들을 때, 들으시면서 도대체 지난번에 이제 그 박용수 특검도 그렇고 기간 연장 때문에 늘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기간 연장을 안 해주는 게 결국은 진상조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왜 그래요? 무슨 이유를 들면서 기간 연장을 반대해요? 뭐 다른 사안도 그렇겠지만 세월호 1기 특조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셌죠. 거기 그건 기간 산정 자체도 잘못됐다고 예.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 6월 30일이 기간 종료일이다라고 해서 강제로 종료했는데 예. 조사관들, 거기서 일했던 조사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그래 맞다. 우리가 법을 해석해보니 6월 30일 날 종료되는 건 아니더라. 국가가 강제로 조기에 종료했더라라는 판단이 이미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못된 계산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종료시켰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산 배정도 굉장히 늦었고요. 파견 공무원을 보내야 되는데 파견 공무원도 굉장히 늦게 보냈고 심지어 주요 보직인 조사국장의 경우에는 다 이제 뭐 채용 절차를 다 끝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안 줘서 아예 조사국장은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조기 종료가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치는 내용들을 이번 법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월호 2기 그 특조위가 네. 구성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광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뒤 그 2기 특조위로 넘어가기 전에 1기 특조위 때도 결국은 구성된 날로서부터 시간을 계산하자 그래갖고 6월 30일 날 강제 종료가 됐는데 그 최근 이제 뒤도 돌이켜 보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그 활동이 가능한 날서부터 정산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뒤늦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소급해갖고 뭐 문제 제기하거나 이럴 방식은 전혀 없나요? 글쎄 행정적으로 이미 처리가 끝나버린 상황이고. 구성된, 그러니까 실제로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예.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정부 여당은 그걸 최대한 이용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거는 뭐 손해배상 문제. 행정 조치라고 하는 것은 끝나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네. 그냥 그 어거지라도 밀어붙여 끝내고. 네네. 나중에 뭐 돈으로 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정말 나쁜 거죠. 당시에도 애초에 구성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면 그래도 이해할 만한 사유가 되는데 사실 이런 점을 예상해가지고 당시에 야당이나 유족이나 또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네.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늦췄었고요.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빨리 또 종료시키는 방법을 예. 택했고 그 중간에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위원들이 그렇게 숱한 방해 행위를 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여러 예.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끝까지 하여튼 그 버릇을 못 고쳐요. 예. 자, 박준 의원님,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재석은 116명 중에 찬성이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 이것은 그 과반수, 그 재적의 과반수가 그 참여하고 출석하고 네. 그 출석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그런 법이었죠. 뭐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요건 없었죠. 안건 지정이라는 건 본회의 자동 상정을 의미하고요. 본회의에서 표결 요건을 가중한다든지 아. 또는 경감한다든지 하는 건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되니까 네. 216명 중에 찬성 162명. 216명이면 자유한국당도 일부 참석을 했네요. 실제로 이제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제 퇴장하셨고요. 네. 이 표결 전에. 뭔가요? 논리가 도대체. 이게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게 여기 무슨 이념이 들어가 있나요? 사회적 참사법이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아마 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같이 끔찍한 재해 재난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자라는 건데, 예.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세월호 참사가 난 4월 16일 이후에 최소한 5차례 정도 성형 시술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때 대통령이 7시간, 7시간 반 동안 뭐 했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 그 바람을 전혀 안 타는 사건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나요? 네. 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도 당시에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 못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제품들을 생산했던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친대기업적 정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이나 크게 현상하지 않았던 분들이 뭐 바로 대기업 편을 들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뭐 SK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제품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국정조사 당시에요. 근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최강 변호사님. 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적 부분. 세월호 참사. 요 구성이 어떻게 되죠?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가 하나가 생기고. 아, 특별조사위원회 산하에. 산하에. 아, 이쪽에 나오네요. 예. 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생겨서 이제 9명의 위원이 여기를 적당히 분담을 하시겠죠.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참 이상했던 것이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그 반대 토론했던 정유섭 의원께서 진상규명이 다 됐는데 뭘 더 하자는 거냐, 예산 낭비다. 정유섭 의원은 어느 당 의원이에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이겠죠. 그럼 뭐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라 이랬는데 도대체 뭐가 규명됐다고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다 됐다는 거죠. 뭐 검찰 수사도 있었고 또 재판 진행된 부분도 있었고 일기 특조위도 있었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뭐 항상 이런 질문을 접하면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특조의 경우에도 조사 완결된 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도 철저히 조사 방해를 당해왔었고요. 검찰 수사 관련돼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 작업이 굉장히 더디고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작업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조사는 있었지만 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조사되지 못했던 부분은 당시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누굽니까?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사과를 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유골이 나왔는데 동물뼈가 아닌 사람뼈로 확인이 되고 그것을 그 보도를 늦추고 직무유기했다. 그거 갖고 지금 홍준표 원내대표 그 당대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뭐 가당치 않은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진상 조사를 방해했던 것은 자유한국당 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뭐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이 세금 도둑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것이 일종의 폼을 연 거죠. 그다음부터 그렇죠. 이제 수학여행 가다 그 애들이 죽었는데 왜 그걸 국가 책임지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그런 비난성 발언들 쏟아내셨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특조위, 일기 특조위 위원들도 공공연하게 조사 작업을 방해했던 것들은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기본 사명이고 또 그 정부와 함께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게 여당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권한에만 집중을 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 부분이 제기가 되면 항상 이거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거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무조건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가지고 유족을 비난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하는 것이 마치 여당의 임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셨는데, 가습기 살균제 부분도 사실 아까 의원님한테 이제 물어봤던 이유가 이걸 진짜로 반대하는 거냐, 이상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따져보면은 왜 박근혜 대통령이 4대 무슨 중요
그 근절 사대악 사대악 이거 예. 얘기할 때 그 불량식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불량식품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그 유아들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이 사망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부 기관이라면 이제 식약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제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어이없이 쓰러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고 이거를 그냥 방해하고 막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정부가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 내가 좀 머리를 좀 쓰면 자 지금 이거 니네가 제대로 조사해라 빨리 조사하면 터면 니는 무능한 정부 아니냐 그러고 정부로 비판한 꼰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자고 해놓고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정인섭 의원 얘기처럼 조사가 다 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었다면 예.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진짜로 나온 게 없지 않냐 예산 낭비 하지 않았냐라고 얼마든지 야당이 따질 수 있는 건데 좀 해라 그래 한번 해보고 너네 정부가 제대로 한지 한번 좀 보자 예. 이러고 찬성을 하고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또 본인들 입장에서도 모순인 것이 방금 봉도사님 언급하셨지만 무슨 그 유골 수습한 거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당대표라는 분이 직무유기고 뭐 탄핵이고 정권을 내놔야 될 뭐 심각한 예.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진상규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네. 또 합의해서 다 할 것처럼 해놓고 또 막판에 빠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행 토론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토론 과정 아까 보니까 그 세월호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세월호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가습기 피해 가습기. 가족분들도 네. 오셨고요. 그래서 한 110명 정도 지켜보셨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국가의 무능함 혹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대표적 사건 두 분들이 만나게 된 것도 아주 극적이에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제 반대 토론을 했었고 윤소아 정의당 의원은 나와서 이제 찬성 예. 토론을 하게 됐죠. 예. 윤소아 정의당 의원은 그 정유섭 의원은 야단 안 치던가요? 처음에 이제 뭐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기가 막힌다. 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분이 법정 용어는 잘 몰라요. 윤소아 의원이. 뭐 정감 있는 말로. 네, 정감 있는 예. 말로. 토속 언어로. 네. 비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그 국민의당은 다 찬성을 했죠. 네,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는 것이 이제 의결이 돼서 당론으로 표결에 찬성을 해줬어요. 모처럼 안철수 대표가 네. 제대로 그래서 오늘 정치했네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이번 사회적 참사법 통과는 국민의당 덕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아 안철수 대표가. 네. 항상 국민의당 덕분이라는 말씀을.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다가 잠깐 다른 주제로 왔는데.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이제 이른바 이게 2기 특조위 성격이 되는 거죠? 네, 세월호 관련돼서는 2기 특조위가 되는 네. 거고요. 이제 가습기 살균제 경우에는 최초로 독립되고 중립적인 조사기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 9명의 위원이 그 구성이 여야 각 4명씩 국회의장 1명 추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9명이 되는데. 네. 야당에서 추천하게 되면 야당에서 4명 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못하네요, 이제. 네,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 그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체 구성은 6대 3쯤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원안과 달라졌지만 저희들이 수용했던 이유가 원안은 이제 당시 새누리당 3명,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쳐서 6명인 구조였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약간 구도는 바뀌었지만 비슷한 구도가 되기 때문에 또 국회의장 추천 한 명이 됐으니 예, 예. 뭐 국회의장이 꼭 저희 당 편을 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예.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몰상식하지 않게 아니 중립적인 예, 인사만 들어와도 돼요 여기는 인사로 예.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상규명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1기 특조위가 했던 작업도 물려받게 되고요.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예. 선체조사위원회가 했던 내용도 받아 안게 되고 또 독자적인 조사도 하게 되고 해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가습기의 경우에는 뭐 완전히 이제 새로 조사하는 거니까 조사를 예.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 변호사님, 네. 1기 조사 때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가족들도 그렇고 당시 야당에서 네. 특조위를 구성하면서 결국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으면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반대했냐면 수사권, 기소권 하고 그러게 되면 다 압수수색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 들어가려고 대통령 네, 수사 네. 그 조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럴 때
또 이제 그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냐 압수수색 그 영장 낸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사권과 기소권은 가급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이번 법 통과로 인해서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이 조사위원회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는 않지만 예. 형식상 특검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특검을 요청하게 되면 예. 90일 안에 아마 국회에서 의결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 없이요?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아니 그러니까 이번 특조위가 특검 구성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특검은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특검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네. 절차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유족들이 세월호 특조위 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던 것이 뭐 무소불위로 정권에 타격이 되는 모든 일을 다 수사해서 우리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예. 이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믿을 수 있는 성과가 없지 않았느냐. 예. 그렇다면 독립된 기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이 기소가 되고 제대로 처벌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염원에서 그랬던 것인데 예. 그때도 당시 여당의 입장은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는 받아줄 테니 직접 수사기소를 한다는 얘기만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자꾸 논리를 만들어서 빠져나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그 7시간 예. 네. 그 7시간을 7시간 막기 위해서 반으로 또 늘어났잖아요. 30분이 네. 예. 결국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그 결과 이제 그 심각한 불행들이 있었던 거니까 본인들도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걱정입니다. 예. 특검을 요청하게 되면 특검 규모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이 있나요? 아니면 네. 상설특검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 상설특검법에. 네. 근데 1기 때도 상설특검법에 따르게 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특검 요청을 하면은 그걸 국회에서 예, 예. 의결을 해줘야 상설특검법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아,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결이 필요 없어요? 90일이 되면 자동 상정이 돼버리니까요. 일종의 신종 패스트트랙입니다. 아, 신종 패스트트랙? 네, 90일짜리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네. 기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사 기간은? 조사 기간은 특조위? 조사 기간이요? 예. 특조위? 2년입니다. 1 플러스 1년인데요. 원하는 3년이었습니다. 2 플러스 1년이었는데 그러면 기간이 좀 짧아진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안에 비해서는 예. 뭐 다소 짧아진 건 사실인데 특징이 뭐냐면 1기 특조위 때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하게 돼 있잖아요. 음흠. 2기 특조위 때는 위원회가 이제 시작이야라고 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아,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가결해야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전에 준비 절차니 교육 절차니 예. 채용 절차니 이런 거 사전 조사니 이거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겠다. 한 2, 3년 동안 충분히 그 사전 조사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그래서 빨리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낭비하는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답답해갖고 그동안 네. 기간 때문에 그냥 맨날 밀려갖고 네.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서 가족분들도 조금 짧아져도 이해하셨습니다. 아니 네. 근데 사전에 준비하고 자료 취합하고 지금 자료가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냥 일기 조사 때 한 것을 다시 그 리뷰하면서 어디까지 진행됐냐 정리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릴 꽤 거예요. 걸려요. 꽤 걸리고 교육도 일기 특조위를 운영해 보니까요. 네. 채용된 사람이나 파견된 공무원이 바로 조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육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네. 관심을 가져도 맨날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네. 당시에 또 부랴부랴 해산시키면서 해수부가 자료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나중에 국회에서 요구해도 해. 뭐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맞습니다. 일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시간 경과로 판단되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 돼서 이제 진짜 조사한다. 그때부터 이제 기사입니다. 그럼 이 그 예를 들어서 여기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나요? 아, 지금 그 세부적인 예.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그렇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네. 지난번처럼 또 부위원장을 그 자유한국당이 맡아가지고 사무처를 장악해서 이상한 짓 하고 부위원장 제도라는 게 없고요. 예. 각 소위원장들이 독립된 권한을 갖도록 만듭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부위원장 같은 이상한 존재가 자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임명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네? 예, 지금 9명의 위원을 그 각 당이 이제 또는 의장이 추천을 해줘야 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혹시나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안 할까 봐 6명 이상만 위원이 되면 가동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안전장치가 다 돼 있는 예.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꼼수를 많이 썼네요.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쪽에 예를 들었고 사람 안 보냈고 그때 우리 그 헌재도 네. 그 8명 갖고 판결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갖고 그때 한 명 더
그 임기가 다 되면 일곱 명 갖고는 최소한의 숫자지만 부담 써서 안 할 것이다. 네. 그래 그 한 명 임기가 다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계속 고민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섯 명만 되면 위원회는 가동되는 거로. 네. 3분의 2만 되면 위원회는 가동하는 거로. 가동하는 걸로 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네.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가족분들은 원안에 비해서 약간 후퇴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검을 요청하면 원래 원안은 60일 내 국회가 의결하기로 했는데 90일이 되죠. 한 달이 더 늦었다. 이런 부분. 아. 그다음에 3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 조사 기간이 2년으로 짧아지고 뭐 이런 짧아진 게 2년에서 다시 3년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 그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나중에 되는데 법을 바꿔야 되는데 뭐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족분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기도 하셨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셨던 양보 정도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번에 하여튼 법 협상할 때 제가 새벽까지 계속 그 중재를 했었는데 가족분들과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가족분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예.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불만을 가지시거나 협상하시는 동안에 저기 좀 소파에서 자는 게 나오는데 저거 뭐 저 때가 이제 그 통과되는 날, 예. 통과되는 날 새벽인데요. 저기 어딘가요? 의원실입니다. 아, 그 박주민 의원실이요? 의원실이 예. 저렇게 지저분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상되니까 안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옆에 다른 보좌관도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옆에 계신 분 4.16연대. 아, 4.16연대. 4.16연대 박내군 상임위원. 예. 예. 전날 이제 가족분들도 와서 주무셨고, 사실 가족분들은 저 전날부터 저희 의원실에서 주무셨고요. 한 8분 정도가. 예. 이제 저날은 이제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몇 명 빼고는 다 국회 처마 밑에서 눈 맞으면서 노숙노숙 가족들이 예. 이 추운데. 예. 그러니까 뭘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서 바꿔주느라고. 그러니까 뭐 기간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 요청하면은 그거를 국회가 귀속되는지 귀속되는지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쟁점들이 있었는데 막판까지 오케이를 안 줘가지고 애가 많이 탔었죠. 예. 어디서 오케이를 안 줘갖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예. 또 진짜... 가족들은 하도 이 그 지난 한 3년 동안 당해갖고 예. 뭔 말을 해도 콩으로 메주 쓴다라도 잘 믿기지 않는 상황이 있잖아. 가족도 설득해도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아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항상 가족분들한테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수석부대표나 원내대표님도 가족분들 의사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무리해서 안 받는다 이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놓고 협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표결이 끝나고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기자들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정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족분들과 계속 호흡을 하면서 협상을 하더라. 그게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려고 국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국회 들어왔어요. 예. 아, 그 성과로 또 요즘 그러니까, 통과되고 나니까 우리 예. 박 의원 행가를 쳐줘야 된다고 그러고 예. 좋아하시잖아요. 예. 이제 시작이죠. 진상조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뭐 위원 추천도 해야 되고요. 예.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내일처럼 바지런히 다닐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위원 추천에 대해서 저희 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도 위원이지만 막상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구성이 되면 네. 일기 특조위 같은 분들도 무척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일처럼 전념해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래야죠. 2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준비기간 포함해서 한 2년 반쯤 된다고 쳐도 네.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네. 진상규명 소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죠. 예. 피해자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사람 숫자로만 따지면. 예. 아, 이건 그 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고 진상 규명이 되면 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그 배보상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정부는 끝났다고 하지만 소송 절차로 지금 유족들이 아 민사가 또 진행되고 네, 있죠. 국가에서 정부를 해놓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100분이 넘는 분이 국가로부터는 돈을 안 받겠다라고 그렇죠. 한 120명인가 국가가 그냥 주는 돈은 안 받겠다. 국가를 상대로 내가 소송을 해서 국가가 잘못한 걸 인정받은 상태에서 손해 배상 청구한 거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가습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습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대기업들의 제품 관리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그다음에 국가의 감독 책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를 밝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법안에 아마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아는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된 제품을 생산한 데 대해서 예. 최고 20배 지금 자막이 최고 그렇습니다. 2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소멸시효도 40년 이렇게 되는데 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냥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네. 원래 그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위법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같으면은 그때부터 얼마까지 살 수 있었느냐 예. 그다음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치료비는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수입 계산해갖고 그냥 예. 공식에 의해서 주는 건데 예. 그다음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뭐 치료받는 돈이 얼마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장래의 손해는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예. 지금은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도 최대 20배까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징벌성의 손해배상을 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억 원 뭐 이 정도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이걸 20배로 하면 20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숫자가 지금 뭐 피해자가 몇천 명에 달하는 바에 예, 피해자가 한 5,800명, 900명쯤 이렇게 네. 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번 걸리게 되면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사회에 이런 악덕 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또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햄버거병. 햄버거 먹고 신장이 이제 녹았고 애기들. 네. 그분 어머니가 이제 제비 교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평택인가 어디 살고 계신데 미국에다가 이제 영어가 되니까 미국 본사에다 햄버거 그 미국 그러니까 맥도날드 본사에다 전화하니까 거기서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햄버거병이나 이런 것이 걸리면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걸리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기 전에 바로 협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최대 뭐 한 200억까지도 손해배상을 해준 뭐 사례가 있고 몇백 배로 때려버리니까요. 예. 그런 게 이제 첫 도입이 된 건데 이게 지금 한시법 아니에요. 이 사회적 참사법은? 사회적 참사법은 지금 말씀하셨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걸 다루는 법은 아니고요. 예. 진상규명에 관련된 법이고. 진상규명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마 말씀하신 건 아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위한 피해 구제법을 특별법으로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가습기 살균제는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진행이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시를 상대로 한 조사는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SK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조사는 한 개 아니었었나요? 옥시 말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했던 예.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시를 상대로 해서는 조금 조사가 진행됐지만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4.16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이 현장을 보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물론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이분들은 7, 8년, 8, 9년 동안을 외롭게 싸워온 분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주목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죠. 예, 지금까지는 제대로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요.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님이 직접 청와대로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예. 정부 차원에서 사과도 하고 산소호흡기 달고 그랬던 예. 사진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사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이 더 본격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이 법이 통과돼서 한 2년 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상규명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뭔가 더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배상 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더 쉽게 되겠죠. 증거나 이런 것들이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나올 테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와 무관하게 저희가 이제 햄버거병 이런 게 그 대기업들의 잘못된 예. 그 공개되지 않은 네네. 그 원인 규명도 쉽지가 않고. 글쎄 말입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병 같은 경우도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병원에 가서 이게 원인인 것을 확인서를 받아라. 네. 이거는 이제 그 세균이 곰팡이균이 들어갔고 안에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 증거도 안 남는 건데 그 차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건 도입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더해서 입증 책임에 관한 입증 책임 네.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사상의 불법행위 범위로 가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예. 이게 어느 부분에 위법 있고 어느 부분에 고의 과실이 있는지를 자기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거기서 생겼던 문제가 과거에도 유명한 그 삼성전자 백혈병 예. 사망사건 작업장에. 지금도 아직 규명이 안 되지 않나요? 이 부분도 계속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 최근에 이제 좀 전향적인 판결로 이제 승소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라는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원인관계 조사를 할 때도 네. 기본적으로 학자들이나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평상시에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중립적인 조사, 전문적인 감정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피해를 유리하게. 입은 네. 분들이 나오는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자동차 급발진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예. 뭐 벌써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원전의 유해성도 원전 관련 학자 중에 네. 원전 반대하는 학자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의료사고 문제도 내내 비슷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미 한 20, 30년 전부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서 완화하거나 상대방으로 넘기고 네. 그러니까 그 제조를 한 쪽에 또 보다 많은 정보와 그 힘을 가진 쪽에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넘겨야 되는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손해가 입증되고 밝혀지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심각한 피해를 낳은 악덕 기업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국가가 나서서 선언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예. 계속 이제 재벌과 대기업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들이 계속 힘을 갖고 있다 보니 예. 여전히 난관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사회적 참사법 네. 통과 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졌듯이 이제 앞으로 네. 또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하면 임기가 세월호로 시작해서 세월호로 마칠 것 같아요. 네. 재선은 제가 보자 하시니까 다른 정치적 활동은 재선 한 다음 또 하시고 예. 네. 세월호 문제 진상규명 그다음 가습기 진상규명에 좀 더 만족